자, 10번 보니 그 딱 보니까 이거 지금 few any little some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그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A 파트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원래는 이제 봐주면 땡큐 하긴 한데 굳이 이제 시간 아까우면 일단 아이스크림 이거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없어요. 이거는 uncountable이에요. 셀 수 없으니까 few 지워져요. 일단 그죠? few 지워지고 그 다음에 봅시다. There's blank ice cream left over from yesterday. 일단 leftover가 이제 그 먹다 남은 거 이런 음식이 그 먹다 남은 음식이라는 뜻이니까 어저께 먹다 남은 아이스크림이 있어. 뭐 any little some 상황이 그냥 한번 봐줄까? 나 배고파. Is there any food in the fridge? 냉장고에 음식점 있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 little 들어가면은 little은 이건 not의 의미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먹다 남은 아이스크림이 거의 없어. 이러면 이제 맥락상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버리고 그 남은 거 B 아니면 D인데 지금 any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사용이 돼요? any는 부정문 의문문에 사용이 되고 some은 긍정문에 사용이 되니까 이건 지금 부정문이에요? 뭐 긍정문이에요? 당연히 긍정문이죠. 긍정문이니까 any가 아니라 some을 답으로 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답은 D가 됩니다.